집 밖을 나서는 게 불안한 요즘. 텅 빈 거리만큼이나 공허한 사회 분위기에 식당가도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줄었고요. 매출도 진짜 많이 죽고. 일단은 그냥 견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법. 요즘 같은 때 우리 몸을 지켜줄 보양식을 소개합니다. 몸 든든해지는 보양식 만나러 간 곳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언뜻 봐서는 어떤 음식인지 도통 모르겠는데요. 이게 바로 명양 맞나요? 조금이면 뜨고. 그 이름 좀 합시다. 뭔가요? 보양식에는 어복쟁반만 한 게 없죠. 어복쟁반이요? 평양의 향토 음식으로 알려진 어복쟁반. 육수를 내는 재료만 살펴봤는데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섯 가지 한약재가 들어가는데요. 수삼, 그다음에 해동피, 사삼, 갈군, 그리고 감초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폐를 윤택하게 하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 그리고 항균 효과가 있는 한약재만 모아놨으니 이 육수 자체가 보약이네요, 보약. 아낌없이 주머니에 넣어 오늘도 정성스럽게 보약을 다려봅니다. 끓으면 여기 고기가 또 들어갈 거예요. 보약에 넣고 삶는 고기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양지, 사태, 우설을 삶아주는데요. 오복쟁반 점점 기대가 되네요. 이거는 한 2시간 정도 끓이면 되거든요. 2시간에 끓으면 고기가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그때 꺼내면 될 거예요. 요즘에는 기관지에 좋은 사삼, 특히 말린 더덕을 특별히 더 넣는다고 합니다. 아, 이게 더덕 같은 거는 기관지에 효능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삼 같은 거는 면역력을 향상시켜줘 갖고 그 두 가지를 같이 차로 끓여 두시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뭐야 이렇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세팅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이건 노크릇이네요. 이 노크릇은 음식이 상하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음식이 맛도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복쟁반을 쓰게 된 거죠. 예로부터 노쟁반에 갖가지 채소를 푸짐하게 담아 소고기 편육과 즐겼다는 어복쟁반. 각종 채소 푸짐하게 올리고 맛있게 삶아 얇게 썬 수육을 촘촘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면역력에 좋은 한약재로 우린 육수가 보글보글, 정말 보양식의 끝판왕이네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맛있다고 하는데요. 후루룩 후루룩 맛이 어떤지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주 뭐 푸짐하고 뭐 임금이 수라상 같이 주셔서 푸짐하고 아주 국물도 담백한 게 고기도 푸짐하게 해줘서 너무 맛있네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줄면서 식당은 그야말로 정막 그 자체입니다. 손님들도 많이 줄었고요. 매출도 진짜 많이 줄고 그리고 저녁 영업은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식자재도 많이 버리고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지금 영업이 되고 있거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식당 안 곳곳에 세정제가 비치돼 있고 손님들이 마시는 컵은 종이컵으로 대체됐다고 하네요. 컵을 이게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정부에서 이렇게 허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요식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손소독제 같은 걸 뭐 이렇게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뭐 구입해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하는 자세,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보양식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일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나 이런 걸 다 찾아갖고 네,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갔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다음으로 보양식을 찾아간 곳은 도착해보니 밭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직은 황량한 풍경뿐인데요. 지금이 수확 시기도 아니고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실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여기 보양식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이 맞아요?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예, 제대로 오셨습니다. 이 바닥이 이게 전부 약초입니다. 전부 약초라고요? 자세히 둘러보니 곳곳에서 새싹이 움트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이기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약초들이 이 밭에 가득하다는 사실. 어떤 약초가 있을까요? 여기 방풍하고 저쪽에 보면 삼립국화, 또 저 위쪽에 보면 이 잔대. 여기 지금 방풍은 이 한사에 좋은 그런 약초가 되겠고요. 저 뽕나무 잎들은 이제 뭐 당뇨나 이런 데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약초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이게 끝날 수가 없죠. 먹어봐야죠. 그렇죠. 약초는 또 먹어봐야 제맛. 따라간 곳은 어느 식당인데요. 요즘 들어 바뀐 풍경이 또 보이네요. 식당 오픈 시간 전에 미리 방역을 하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소독 분무기를 준비를 해서 주방이랑 또 화장실, 뭐 출입구 이런 데를 일일 2회 또 소독을 하고 해서 코로나가 못 들어오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아주 특별한 걸 보여주신다는데요. 제천의 유명한 그 황기, 그다음에 인삼, 뭐 당귀 해서 한 16가지 정도 들어가는데 몸에 좋은 약초가 무려 16가지가 들어갔다니 육수만 마셔도 벌써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겠어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냄비 올리는 재료가 꽤 많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일릉이, 이표고, 삼송이, 그다음에 은이버섯, 목이버섯, 이 만가닥버섯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버섯 종류만 6가지, 거기에 각종 채소까지 더해지니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그리고 16가지 약초로 우린 육수까지 부어주는데요.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진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보글보글 끓는 육수에 소고기 살짝 익혀서 한 입. 보양식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약초 전골입니다. 보양식 좀 먹어봤다 하는 사람이라면 놓칠 수 없는 맛. 자연스럽게 그릇째 원샷합니다. 아, 시원하네. 기분 좋게 건강 다지는 방법.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는 거잖아요. 어때요? 맛있어요? 음식으로 먹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보약을 음식으로 먹는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든든하고 자주 와서 먹고 또 거래처 사람들도 많이 추천해줬는데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면역력 높이는 약초 요리로 든든한 한 끼 꼭 챙겨보세요. 손님이 뜸하지만 더욱더 청결에 힘쓰고 있는 식당 가족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그 어느 때보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몸에 좋은 한약재와 약초 가득한 보양식으로 온 가족이 웃으면서 면역력 꼭 높여보자고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